메르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제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광객 예약 취소가 6만 명을 넘어섰고 소비 심리까지 위축돼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관광객 5, 6천 명이 찾았던 한 대형 관광업체. 관광버스로 꽉 찼던 주차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단체 관광객의 80%가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한 7, 80%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심각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고 식자재 납품이 줄다 보니 매출도 줄었습니다. 이 동문시장의 약 70%가 식자재를 그 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관광객이 오시질 않으면은 저희 전통시장에는 상당히 큰 그 매출 감소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여파로 제주 관광을 포기한 관광객은 6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중국인은 3만 1천 명이나 됩니다. 제주와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과 크루즈 운항 일정도 잇따라 취소돼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경제 관련 유관기관들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재난, 재난 피해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기업에 2억 원 안팎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빨리 진정시키면서 우리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위축되는 소비와 경제 심리 이것을 회복시켜서 파생되는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 산업 영업 손실은 물론 지역 경제 침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